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잠스맨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자비에 페핀이라고 하는 동료와 함께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2019년 이 ICHM9으로서 하모나이제이션이 된 생물 약착자 분류체계 근거 생동성 시험 면제 기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약간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백그라인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범위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성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용해도와 투과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동성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관련되어 있는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는 첨가제와 또 용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또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쪽에서는 용해도와 이 투과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왜이 조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사용을 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각 지역마다 전 세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죠. ICHM9이 나오기 전에는 이 BCS, 즉 생물약착자 분류체제 근거한 생동성 시험 면제 기준이 달랐었습니다. 용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3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클래스 1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면 볼륨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용출률과 또 유사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BCS 기반의 생동성 면제에 대한 그 공식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가마다 지역마다 이런 서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ICHM9이 나오면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조화가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BCS 기반의 생동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패키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하게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BCS 기반의 생동성 면제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에 나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조화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25년 정도가 걸린 셈인 것이죠. 예를 들면 피지오로지컬 기반의 이 바이올로지컬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조화를 이루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투과도와 용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과 3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둘다 높은 용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클래스 1 같은 경우에 높은 용해도와 높은 투과도, 클래스 3 같은 경우에 높은 용해도, 낮은 투과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동성 면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클래스 2와 클래스 4가 있습니다.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용해도와 높은 투과도,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낮은 용해도, 낮은 투과도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 BCS 기반의 생동성 면제, 시험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비트로 데이터 를 가지고 인비보 이 생동성 시험에 대한 대리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그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싱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과학적인 그리고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위를 좀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인비보 이 생동성 시험을 입증을 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제품을 임상 단계 초기 의약품 그리고 상업화 단계 의약품을 이제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승인 후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승인 후의 변경을 해야 할 때, 하려고 할 때. 이 생동성 시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 BCS 기반의 생동성 시험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생동성 시험 면제 기준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신순환이 되는 속방성 경구용 고형제 또는 현탁액제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형적 PK 약제에 이 가이드라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소활성 제제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내장관 해서 작동을 하지만 이것이 전신적으로 이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력이 좁은 제제도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또 고정 용량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분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을 할 때만, 즉 1이나 3의 클래스 1이나 3을 충족할 때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1과 2를 충족시키는 성분이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고정 용량 복합제는 여기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강이나 혀및 흡수 제제는 제외가 될 것이고요. 물과 함께 그 투여가 되는 제재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강 내에서 분해가 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물이 없는 상황에서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높은 용해도의 제품 이기 때문에 이런 BCS 기반의 생동성 시험 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모든 주성분들이 높은 용해도 또는 높거나 낮은 투과도를 보여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약과 대조약의 주성분이 동일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함량과 제형 같은 것이 대조약과 시험약이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조약 같은 경우에는 뭐 태블릿 정제인데 뭐 시험약은 또 다르다 이러면 안될 것이고요. 또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동성 면제를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염을 포함을 했다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모두 다이 BCS 클래스 1에 해당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에스테르나 에테르나 또는 이성질체나 이성질체 조합이나 또는 이제 주성분 컴플렉스나 유도체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하면 이것이 이 대조약과 다른 경우에는 이 생동성 면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IPA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체 이용률이 추론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드럭 같은 경우에는 전구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물질로서 흡수가 될 때만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장 관계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지만 전구체로서 흡수돼야 되지만 이제 적용 대상이 될수 있고요. 먼저 그러면 이 분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용해도인데요. 용해도를 보게 되면 ICH M9 이 제정하는 그리고 조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상당한 논의가 있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높 최고 1회 용량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는 최고 함량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존 거를 보게 되면 FDA, EMA, WHO, 캐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FDA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제재 함량이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1회 용량이었습니다. FDA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비 연구를 하게 되면 시험을 하게 되면 싱글 하이스트 스트렝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1회 용량 환자들이 받는 그런 최고 1회 용량을 가지고 하는데 FDA 같은 경우는 최고로 이 제재가 함량이 된 것을 제재 함량을 가지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 정리된 바를 보게 되면은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에서 pH 1.2에서 6.8 사이에서 최고 1회 용량이 250ml 이하 수용성 용매에서 완전히 용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1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최고 1회 용량이 용해가 안 되는데 대조약의 최고 함량이 용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타당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용량 비례 PK 또는 도스 레인지 여기에서 최고 1회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량 비례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도스가 20인데 최고 1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용해가 되지 않지만 제조약의 최고 함량인 경우에 이것이 용해가 됐다라고 하면 용량과 비례해서 PK가 어떻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먼저 최소한 세 가지의
pH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4.5, 6.8이라고 하는 pH를 가지고 있는 왕충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용해도를 평가를 할 때는 가장 낮은 용해도 pH에서의 용해도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2, 4.5, 6.8이라고 했을 때이 각각의 pH 지점에 있어서의 용해도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나오는 용해도의 수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용해도의 pH에서의 용해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양극성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흡수 기간 동안에 한 4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행 용해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쉐이크 플래스크 방법 또는 대체 시험법을 사용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대체 시험법은 여기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용해도 용액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용기, 장치 사이즈가 이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작은 썰모 쉐이커라든가 에피도멀 튜브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해도를 측정을 할때 어느 정도의 그 주성분을 이제 넣어서 볼지를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임상 개발, 아주 초단기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성분 투입한 다음에 그리고 실험이 종료될 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성분이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값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해도를 측정을 할 때는 평가를 할 때는 그 pH가 API를 이제 추가를 했을 때 이것이 달라질 것을 예상을 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않진 않지만 이 실험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결정형을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프레임도 중요한데요. 이 평형 도달을 위해 필요한 타임프레임을 꼭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정도로 하게 됩니다. 물론 평형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것보다 짧겠지만 저희는 좀더 길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이 평형 용해도를 측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너무나 이 용해도가 높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체로서 완충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과량이 있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 대안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최고 1회 용량을 250ml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적은 양의 시험액에서 그만큼 적은 양의 용량으로 이제 비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1.2, pH 1.2라고 했을 때 100메가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최고 1회 용량과 관련되어서 적은 양이더라도 이것을 이제 비례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사용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해야 합니다. 각 pH별로 최소 3회를 해야 되겠고요. 약전에 그 용액을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약전이 어떤 거냐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BE와 관련해서 생동성 시험 면제를 요청을 하는 자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USP의 원충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충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회에 따라서 최소 3회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중간 값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해도가 높은 이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편이죠.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한 시험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이 데그레데이션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거 안정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안정성이 완충액에서 반드시 보여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분해가 한10% 정도가 전체 평가 기간에 있어서 이거보다 크게 되면 계열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절하게 이 용해도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문헌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용해도 결정을 할때 이것에 이제 보충 자료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Q&A 다큐멘트에 보면은 이 문헌과 관련해서 논문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이제 연구의 품질이 어느 정도냐를 평가하기 위할 만큼의 어떤 디테일들이 들어가지 안 들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 동료가 투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주성분과 관련해서 이제 투과도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 생체 이용률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여된 약물 흡수가 85% 이상인 것을 보여주면 되겠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니면 이제 질량평형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에서 회수를 할때85% 이상의 변화하지 않는 드럭이 있다. 그리고 페이즈 1 산화, 그리고 페이즈 2 컨주게이티브 대사체가 있다. 이것이 85% 이상이다. 이것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대변에서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변화하지 않는 약물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즈 1의 옥시다티브, 페이즈 2의 컨주게이티브 메타볼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85% 이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흡수 후에 환원이나 가수분해로 생성된 대사체를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변에서 회수된 약물을 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존에 흡수된 반죽에서 분비가 되거나 또는 대사가 된 경우에 이런 변화하지 않은 드러그 약물의 경우에만 이것을 산출하는 데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이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인비트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카코투 세포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위장관계에서 안정적이다,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분해가 10%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카코투 세포주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수송되는 약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 있는 생물학적으로 유관한 이플럭스나 인플럭스, 트랜스포터 레벨에서 카코투가 발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의 세포 복제물을 혀끝에서 기저, 기저에서 혀끝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TER을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조액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건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대조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테이블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할까 서로 대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럭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농도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1%, 10% 최고 약물 함량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250ml에서 평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 농도를 가지고 패시브 트랜스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80% 미만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높은 투과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이제 높은 투과도의 마커와 비교를 해서 PEP을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조 약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높은 투과도, 그리고 중간 낮은 수준, 그다음에 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퍼블리시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장, 실질 투과도와 관련되어 있는 퍼블리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So some questions were 네, 다음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카코2만 쓰느냐?
카코투 세포주 말고 뭐 CK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것을 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카코투를 쓰는 이유는 세포주 중에서 백그라운드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향후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세포주에 대한 그 컨피던스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이던스의 그 계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주가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그 투과도의 모더레이션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BCS 같은 경우에는 그 투과도가 높은 것만 마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의 모더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임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드럭 프로덕트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대조약과 시험약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포뮬레이션 조성이 유사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모든 부형제가 흡수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쳤을 때 대조약과 시험약 사이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랜지 타임에 또 부형제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솔비톨 같은 경우에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분자의 중량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리버스 멀티프레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했을 때10% 이상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BCS 클래스 3의 엑시피언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옵솔션 윈도우가 있는데 트랜지 타임으로 인해서 이 윈도우가 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CS3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차이의 10%, 합의 10%라는 기준이 있고요. 여기 표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말고도, 그러니까 정량적인 차이 말고도 정성적인 차이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흡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성적, 정량적으로 다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트랜지트 타임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어 솔번트도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생동 면제 판단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그 ICH9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형제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모든 BCS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BCS1의 그 부형제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BCS1과 3의 믹스 같은 경우는 BCS3의 기준, 전부 BCS3면 BCS3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제임스가 설명한 것처럼 동일한 드러그지만 제형이 다른 경우에 브릿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그 인체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BCS 기반의 생동 면제 같은 경우에 두개 서로 다른 포뮬레이션에서 단독으로만 사용될 수 없다. 또 PBBM을 사용을 해서 그 부형제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도 이제 휴먼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또그
권장되는 범위 이상으로 부영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람의 PK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자비에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영제 말고 인비트로 용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M9을 보면은 워터를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코닝을 할때 75rpm을 허용할 것인가. 워터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워터가 그렇게 그 추가적인 밸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기도 어렵고요. 또 75rpm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코닝과 관련해서 이제 정확하게 관찰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배치, 그리고 이 커머셜 제조 공정을 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하나의 배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죠. 복수의 배치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해도가 높은 그 드러그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요. 이 시험약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스케일의 10분의 1 최소한 또는 10만 개의 유닛을 대상으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임상 단계에서 저는 더 작은 배치 사이즈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1상, 2상, 3상 그 단계에 따라서 레퍼런스 배치가 그 생산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컴펜디얼 어퍼레투스 같은 경우에 또 이미 밸리데이션이 끝난 그런 분석적 시험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패들이나 배스킷 둘 중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900ml이나 더 적은 양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 QC 메서드에서 권장하는 볼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추가 사항이고요. 온도는 37 플러스 마이너스 1도입니다. 대부분의 약전의 요구 사항보다 더 넓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 패들 같은 경우에는 50rpm, 바스켓 같은 경우 100rpm을 선택할 수 있고요. 최소 12개 유니트를 그 시험약과 대조약에서 써야 됩니다. 버퍼는 3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용해도가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이 필요하다. 이제 양극성 이온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요. 유기용매와 또 계면 활성제 사용할 수 없고요. 샘플을 컬렉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즉시 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인시추 분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컬렉션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섬유와 같은 그런 인시추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각적인 여과가 필요하고요. 젤라틴 캡슐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프레쉬 캡슐을 가지고 생동 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로스 링킹과 스테빌리티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조약을 선택할 때도 이게 이제 그 프레쉬 캡슐이나 아니냐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이 적체가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보면 50rpm에서 그 75에서는 없던 게 보이고 있고요. 100rpm 배스킷을 보면 그 코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30분 이후에 그 패들 스피드를 높였을 때그 코닝이 부서지면서 그 그러니까 약 성분이 회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75rpm이 적시되기를 원하고 있죠. FDA 가이던스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닝이 발견될 때, 머티리얼이 적재되는 게 발견될 때, excipient의 density가 높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로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이던스를 보면 코닝이 패들락에서
대조약과 시험약에서 다 발견이 될 때는 배스킷 100rpm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안 방법으로는 싱커나 다른 적절한 어프로치를 사용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제 코닝을 없애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스킷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싱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코닝을 개선한다는 과학적인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싱커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퍼블리케이션도 있었습니다. 75rpm 패들이나 에이펙스 피크 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개선이 될수 있는데 가이던스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포함해 달라고 과학적으로 이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글로벌하게 그 무리가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 ICH 워킹 그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75rpm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고 또 어떤 국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닝이 발견이 되었을 때이 75rpm 패드를 스탠다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BCS1의 대조약과 시험약은 굉장히 신속한 용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85% 이상, 15분 미만이 가장 매우 빠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빠른 용출은 85% 이상, 30분 미만에 이 디솔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모든 pH 조건에서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속이고 하나는 매우 신속하게 용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F2 테스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 기준으로 받아들일 지고 있죠. 이 F2에 대한 평가는 최소 3개의 타임 포인트, 제로는 제외가 되고요. 이 타임 포인트 2개가 다 매칭이 되어야 되고요. 또 중간값 하나가 많아야 85%,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고요. 또그 베리에이션의 상관 개수도 20%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최대 10분까지 그리고 그 다른 포인트에서도 10% 이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프로파일이 F2 밸류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이두 개가 모두 15분 동안 85% 이상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F2와의 컴패리즌은 요구되지 않고요. 용출 프로파일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그 상관 개수가 그 퍼센티지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F2 캘큘레이션이 부정확하게 된 것이고 이 유사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그 통계 툴에 대한 어라운스는 없고요. 또 이렇게 변수가 높을 경우에는 이 굉장히 용해도가 높은 그런 드럭 서브스턴스에서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BCS3 같은 경우에는 시험약과 대조약의 85% 이상 그리고 15분 미만의 그 매우 신속한 용출을 보여야 하고요. 또 픽스 도스 콤비네이션 기준 같은 경우에는 BCS 기반의 생독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드럭 서브스턴스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또 스트렝스가 하나 이상인 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다른 스트렝스 값들의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취할 수 없고요. 모든 함량에 있어서의 그 값들이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워크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가 되겠죠?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큐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큐멘테이션에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는 이제 핵심적인 품질 속성이 되겠습니다. 주성분과 의약품에 대한 성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대조약의 뭐 형태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순도를 비롯해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나 생동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문헌과 스폰서가 진행한 연구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모든 스터디 프로토콜과 리포트, 그러니까 계획서와 보고서도 들어가야 되고요.
있고요. 또 밸리데이션이 된 시험법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진행했다는 것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표와 그래프로 이 결과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자비에르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부형제에 대한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평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미디어 preparation이라든가 시험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조 배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사용한 그 시험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용해 시험에 사용한 그 시험법에 대한 내용, 어떤 apparatus를 사용했는지, 탈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샘플링 단계에서 여과가 이루어졌는지 등등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카코투셀의 그 투과도 에세이 메소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ICHM9은 업계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FDA와 EU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죠. FDA에서 2000년, EU에서 2007년, 그리고 EU의 그 생동성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2010년에 포함이 되었고, ICHM9 BCS 기반의 생동 면제가 2019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를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용도가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요. 또 과학적인 어떤 그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이던스를 도입하는데 10월 26일 캐나다에서도 이거 도입을 그 발표를 했고요. 다른 국가에서도 곧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이러한 그 레퍼런스를 예비 승인 BCS 기반의 생동에 적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이던스와 관련된 그리고 Q&A 문서와 관련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